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다현입니다. 최신 관심 사항에 대해 담당 직책자가 직접 답해주는 더 브리핑 시간입니다. 다보스 포럼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공식 명칭은 세계 경제 포럼으로 매년 전 세계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 세계 경제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 민간회의입니다. 다보스 포럼에서는 2018년부터 전 세계 제조업체들의 공장들을 대상으로 제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등대 공장을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초 중국 대련에서 열린 하계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포스코가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선정돼 화제가 됐습니다. 오늘 더브리핑 6편에서는 김기수 기술연구원 공정 엔지니어링 연구소장님을 모시고 이번 등대 공장 선정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기술연구원 공정 엔지니어링 연구소 김기수입니다. 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등대 공장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포스코 철강재를 이용해서 등대를 만드는 공장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등대 공장이란 무엇이고 또 등대 공장으로 선정됐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네, 등대 공장은 제조업의 스마트 팩토리 모델이 정확하지 않았던 시기에 어두운 밤하늘의 등대가 불을 비춰 길을 안내하듯 사물, 인터넷,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즉 AI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세계 제조업의 미래를 혁신적으로 이끌고 있는 공장을 의미합니다. 근본에 포스코가 등대 공장, 라이트하우스 팩토리로 선정이 된 것은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2015년부터 저희들이 IoT, 빅데이터, AI 등 핵심 기술을 성공적으로 제조업에 도입하여 성과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 세계 경제 포럼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스마트 팩토리의 내용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등대 공장의 선정은 협업의 중요성을 확인해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코의 스마트 팩토리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의 조업 기술과 센서 기술 그리고 AI 기술의 융합이 아주 중요합니다. 포스코는 그동안의 대학과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 등 다양한 기관과 긴밀히 협업을 해왔는데요. 이것이 스마트 팩토리의 성공의 DNA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포스코가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선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 심사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또 복잡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네, 세계 경제 포럼의 등대 공장 심사는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현장 방문 실사 그리고 심사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공장들이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실사와 심사의 과정에서 혁신성과 스마트 팩토리의 효과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심사의 과정에서 주안점을 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부의 기관들과 어떻게 우리가 상호 보완적으로 기술을 개발해왔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외부에서 일방적인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는 것과 다르게 저희들은 국내에 있는 유수의 대학과 벤처기업 그리고 중소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차별화된 스마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학연 협력에 좋은 사례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네, 철저한 준비와 또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포스코가 처음으로 등대 공장으로 선정된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럼 그 이전에 등대 공장으로 선정됐던 철강사와는 어떠한 차별성이 있나요? 네, 사실 철강사로서는 타타 스틸 유럽이 가장 먼저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조 공정 쪽은 아니었으며 스마트 팩토리의 인력을 키우는 체제에 대한 인정입니다. 기존의 인력들을 재교육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 과학자와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구축한 성과에 대해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에 반해 포스코는 제조 공정 자체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였고, 철강 산업의 고로, 도금, 압연 등 핵심 공정을 스마트화한 것이 차별점입니다. 이렇게 포스코의 핵심 공정과 설비의 전 세계 최초로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고 실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에 대해 높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세계 경제 포럼 측에서는 전통적인 철강 산업의 제조 라인에 AI, 즉 인공지능에 의해 분석되고 제어까지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포스코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서 AI와 또 빅데이터를 적극 도입해서 철강 산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포스코 외에 어떤 기업들이 등대 공장으로 선정됐나요? 포스코 이외에도 총 현재 25개 공장들이 등대 공장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 최대 엔지니어링 회사인 지멘스도 선정이 되어 있고요. 지멘스는 고객 주문이 발생한 즉시 생산을 위한 모든 자원을 할당하고 생산 일정을 갖다가 스케줄링하는 자동 제어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품 생산의 품질을 높이고 만족도를 높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인 BMW도 등대 공장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독일에 있는 공장은 한 연간 32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BMW가 보유하고 있는 사물 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하고 물류 비용과 품질을 해결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도적인 기업들을 보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산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어떠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고 융합하여 성과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잘 알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고도화, 즉 원가를 낮추고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경쟁 속에서 스마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미래를 선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름만 딱 들어도 알 수 있는 유수의 기업들이 많이 선정이 됐군요. 그렇다면 이번에 등대 공장으로 선정됨으로써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 그리고 계획은 어떤지도 알려주세요. 등대 공장의 선정으로 인한 효과는 우선 WTP 제품 생산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편차가 아주 적고 믿을 수 있는 고품질의 제품들이 스마트 기술로 생산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객사들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대표 철강 기업으로서 철강업 이외에도 미래 제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철강업의 미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인지하는 것과 같이 극한 경쟁의 시대에 진입한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수립한 바 있고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의 고도화에 대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지금까지 추진해온 스마트 팩토리 기술 개발을 더욱 가속화하고 저원가 공정과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보다 성과 중심의 과제들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등대 공장으로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스마트 공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스마트 기술 영역을 안전과 그리고 근래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환경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날과 같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대에는 제조업도 앞으로 많은 변화를 시도해야 경쟁력도 높이고 또 영속성도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포스코 그룹 임직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금번 등대 공장의 선정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지만 또 그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첫 발자국을 뗀 느낌입니다. 제조업에서는 변하지 않은 가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좋은 제품을 값싸게 만드는 것이 그 스마트 팩토리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보다 큰 성과를 만들어내는 아이디어와 과제의 발굴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장에 많은 조업 경험을 가지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세계 최고의 철강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성과 창출 중심의 스마트 과제 발굴과 더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작업장을 만드는 스마트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에도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술연구원 공정엔지니어링 연구소 김기수 소장님을 모시고 포스코의 등대 공장 선정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